그럼 한은 언제 나옵니까? 사춘기 한은. 하요. 네. 한은 저희의 소망이죠. 한은 나오긴 나올 텐데 네. 이번 연도 안에 나왔으면 한은 저희의 바램. 이하이씨, 아 이하이씨란다. 수현 씨가 성인이 되기 전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건 당연한 것 같고 네. 이번 연이 가기 전에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아. 맞아요. 아니 YG에서 거의 막내죠, 악동뮤지션이. 나이상으로는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막내죠. 저는 이제 뭐 아이콘이라는 그룹도 데뷔를 했고 네. 위너 형들도 저희보다 한 몇 달 이렇게 아, 뒤 늦게 데뷔해서 네. 시기상으로는 더 선배 뮤지션이네요. 하지만은 뭐 그런 거를 별로 따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희가 그냥 다 그냥 오빠 동생 하면서 이렇게 혹시 뭐 연습생 중에 우리가 알 만한 연습생들이 더 밑에 있나요? 박예담 군이 있죠. 예담이 맞다. 아, 맞다, 맞다, 맞다. 예담 군이. 있죠. 예담 씨 언제 나와요? 되게 궁금해요. 아, 그러게요. 저랑 키가 비슷하고요. 네. 진짜? 엄청 폭풍 성장하고 컸어? 있어요, 굉장히. 네. 네. 아, 그러면 컸겠지. 시험은 깎을란지 모르겠네요. 아, 아직 안 깎을 것 같아. 아직 애기야. 아직 애기야. 아, 예담이 생각나네요, 진짜. 네. 아, 예담이 언제 나올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래. 네. 아니, 그 쭉쭉 이제 YG에서 이제 새로운 뮤지션도 나오고 그럴 텐데. 네. 찬혁군은 되게 바빠지실 것 같아요. 곡 써달라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예, 많은 YG 미션들이 곡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좀 롤모델로 하고 계시는 있는 예. 분은 좀 토이 선배님, 네, 유열 선배님 예. 네, 막 여러 분들하고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예. 토이란 앨범으로 이렇게 예. 피처링 써가지고 이렇게 하곤 하시잖아요. 재건 예. 네, 그런 게 되게 멋져 보여가지고. 아 그럼 혹시 예. 찬혁 씨가 그런 약간 뭐라 그래야지 팀 찬혁 씨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쵸. 네네. 이렇게 꿈꾸고 있어요. 그거 하실 생각이에요 맞아요. 앞으로? 아무래도 제 솔로 그냥 제 목소리만 가지고 나올 때는 조금 그런 거보다는 예. 수현이랑 작업했던 것처럼 다른 분이랑 작업해서 뭐 만약에 이천혁 프로젝트 해가지고 네. 뭐 EIC 한다든지 맞아요. 그런 아니면 식으로. 아니면 수현 씨도 할 수도 있고 네, 한국 정도는 예. 뭐. 예. 아, 해주시는 건가요, 수현 씨? 뭐 하는 거 봐서 잘하면 뭐. 아 근데 이 오노이라서 이런 케미가 네. 더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잘 맞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만약에 찬혁군 이게 프로젝트 그룹을 한다면 이름은 뭘로 하실 거예요? 프로젝트 그룹이요? 네. 이제 어떤 이름을 짓는 것보다 네. 뭔가 어디 가서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볼 때 만약에 개똥이다 하면 개똥이다 하는 거보다는 이찬혁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찬혁 프로젝트로? 네네 이찬혁 프로젝트 야 심찬해요 네. 너무 많은 걸 계획했나요?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럼 가능성 있어 수현 씨도 뭐 솔로라든지 그런 활동을 또 계속 하실 거고요 네 그래야죠 아무래도 네. 만약에 오빠가 없어지면은 네.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않겠지만, 어딘가로 네. 가게 되면은 네. 제가 혼자서 하거나 아니면 유닛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좀 활발히 활동을 하지 않을까 저도 해보고 싶은 뭐 뮤지션이 있어요? 같이 해보고 싶은 저는 래퍼분 래퍼. 아니면 네. 완전 달달한 목소리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고 아직 그런 분 안 계시는데 네. 저도 뭐 자이언티 선배님이라던가 지코 선배님이라던가 네.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예, 약간 예. 죄송할 정도로 언급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 정도로 굉장히 꼭 들었으면 좋겠다 네, 꼭 그 사람들이 듣고 내가 내 앨범에 참여 좀 해달라 뵀었어요 지코 선배님을 아, 네. 어떻게 하다 뵈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같이 작업하고 싶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네. 너무 흔쾌히 연락 주세요 바로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팀에 래퍼 스카이 있거든요 그쵸 스카이. 그쵸 네, 어떻습니까 그쵸. 아 너무 좋죠. 너무 영광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니 혹시 그럼 찬혁군은 네. 프로젝트 앨범을 만든다. 네. 그럼 꼭 이분은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 있으세요? 저는 제 동생 수현이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수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찬혁이 멋져. 네. 네. 이렇게 또 이미지가 역시 동생을 챙기는 마음은 또 이렇게 수현군은 여태까지 안 챙겼는데 수현 양. 수현 양은 죄송합니다. 네. 가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더라고요. 남동생인 줄 알고 죄송해요. 그럴 수 있어요. 네.